여우 상식벽으로 몰다 센서 스입니다. 요즘에 북한이 코로나19로 난리라고 하죠. 지금 기준으로 좀 완화되고 있긴 한데 아직도 위기긴 위기입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백신을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한국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5월 11일 새벽에 김정은이 참석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8차 정치국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상당히 폐쇄적인 나라이고 이때까지 코로나19 감염자가 있다는 사실을 숨겨왔던 것을 생각해본다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여기서 북한은 국가 비상방역체계를 최대 비상체제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민군 투입까지 지시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까지 누적된 환자만 391만 명에 달할 정도입니다.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사망자 수도 70명을 돌파했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였고 4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전국적 범위에서 폭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본다면 4월 15일 태양절 110주년 군중집회와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열병식 등 대규모 행사를 계기로 평양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확산 세가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은 북한 정권에 크나큰 타격을 줬다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김정은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부터 이를 국가 안보 차원의 엄중한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했습니다. 인민 보위에 중대한 국가 사업으로 규정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국 중에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할 정도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이어나갔어요. 근데 이러한 방역 조치를 실패했다? 집권 10주년을 맞이한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에 심각한 도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나 자기가 추진했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대내적으로 알린 셈이 되었다 보니 통치 리더십에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대로 책임 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다분한데요. 실제로 14일 정치국 협의회에서 당 조직들의 무능과 무책임 등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15일 회의에서 중앙검찰소장을 공개적으로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봤을 때는 향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계자에 대한 문책을 단행할 공산이 크죠. 그게 뭔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러한 북한의 코로나19 확산과 김정은에 대한 위기관리 대응 능력의 의심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안보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국가의료체계 마비와 사망자 폭증 등으로 극심한 사회혼란이 조성되고 국가적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는 의약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만간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그나마 북한이 할 수 있는 게 국경 통제를 다시 강화하고 지역 간 이동 금지 및 비축된 의약품을 공급하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체 역량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죠. 북한 자신도 지난해 6월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보고서에 낮은 기술 기반과 필수 의약품 부족으로 내부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한 바 있을 정도로 북한 의료 공백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장기화하면 고난행군 때부터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북한은 2021년 4월 8일 제2차 고난행군을 선포했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온 것은 맞아 보입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해 식량난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졌죠. 이렇다 보니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난행군 이후 현군 정치가 등장했고 그에 대한 영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흔들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분명 한국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다분해 보입니다. 가령 핵실험을 해서 도발한다거나 연평도 포격전, 천안함 피격 등 무력 도발을 실시할 수도 있죠. 김정은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정면 돌파전을 고수하는 겁니다. 김정은은 2019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의 기치를 내걸고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방침은 그대로 코로나19 대응에도 적용이 되었는데요. 지난 2년 3개월 동안 국경 봉쇄와 철저한 주민 통제를 바탕으로 외부 도움 없이 확진자 제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정면 돌파전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자체 역량으로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명분을 선택할 것이 아니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정면 돌파전을 접고 타협의 길을 들어설 것인지는 선택을 해야죠. 현재 하는 것을 봐서는 정면 돌파전을 고수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만 민심을 잡기 위해 대남 도발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농후해 보입니다. 북한의 선택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발에 철저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신냉전이 본격적으로 돌입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국도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